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439일째 새벽기도에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아, 여러분, 예루살렘의 놀라운 부흥은 사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예수님의 어머니 또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면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그 능력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그런 영적인 체험,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많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면 너희들이 일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받으면 죄 짓는 겁니다. 안 받으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평생을 하나님 섬기면서도 성령의 능력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 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120명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12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이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성령받고 변화되고 능력을 받으면서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하면요 다른 다음에 다 도시로 다음 회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당에서 석 달을 있었다. 가만히 이걸 묵상해 보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석 달을 버틸 수 있었느냐? 핍박하는 곳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각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자 거기 누가 있었느냐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해. 자 여기서 그 회당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한 도시에 들어가면 이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 이런 팀들이 전도했던 그 전도의 특징은 바로 각 도시마다 세워져 있는 회당에 갑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 와가지고 둘러보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세 명만 모여도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이태리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세 명만 모이면 학교를 세워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세 명만 모이면 뭐합니까? 경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것인가? 중국 사람들이 세 명만 모이면 중국집 짜장면집을 차려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세 명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습니다.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이면 세 명만 모여도 이 유대인 회당은요 10명이 남자가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10명의 남자를 어디든지 규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을 시나고그를 거기서 그 자녀들 멀리 떨어져 이민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도시에서 정착해서 가정을 셋업하고 학교를 보내고 장사를 하도록 모든 걸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들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회당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지요? 성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고 그다음에 학교 세우고 그다음에 자기 집을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 청교도의 신앙이었는지 이 청교도 신앙이 미국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처음 사랑 평양 장대연교회에 일어났던 그 뜨거운 회개의 성령의 불길이 다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주사 부흥, 한국의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불길이 다시 한번 붙는 역사가 곧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마다 회당회를 먼저 들어가 세워진 회당이 그렇게 세워져서 열심히 모이는데 그들이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들어가서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하는데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비판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고 권면하고 말씀 가르치는데 어떤 무리들이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아주 완악해졌어요. 아주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어요. 누가?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오도록 막았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안 믿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금방 열리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물이 찰 때까지 눈물이 찰 때까지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려. 기도가 차면 그렇게 피파가던 남편이 자기 손으로 성경책 사들고 교회 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일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를 하던 교회 모장 부흥회가 이제 곧 3월 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3월 4일부터 우리가 철학기도는 밤을 새지만 심야기도 저녁 7시 반부터 8시 45분까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주 함축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과거에 쉽게 푸는 구약 성경 82만 조에 올라갔던 쉽게 푸는 선지서 신구약 중간시대 뭐 사도행전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들이 말씀과 함께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 금요 찬양 예배 다시 당회에서 3월 4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우리 부흥의 역사는요 기도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교회 와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라 살리기 1000번째 금요 심야 기도회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억지로라도 참여하고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 오늘은 교회 정말 가기 싫어. 그런 날이 바로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성령에 불받는 날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는 걸 마귀가 아니까 어떻게든 못 가게 하려고 부흥회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흥회 못 참석하면 이 가정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걸 마귀가 알고 막 부흥회 하기 전에 막 부부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걸 이기면요 그 부흥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막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막아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도록 막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 부활 생명의 도를 전하는데 그걸 비방하고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느냐 구절 보세요. 마음이 굳어서 사탄의 역사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대놓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순종치 않고 비방하는 그들의 무리를 놓고 석 달을 계속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석 달 동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2명의 제자들, 변화된 12명의 제자들, 팀워크가 사도 바울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는 독불 장군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쫙 찍어서 보냈잖아요. 최소한도 둘입니다. 혼자 전도하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이기기 힘듭니다. 둘이 나가면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은 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속으로라도 기도하고 후원부대가 되어주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어도 아멘 아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말씀 전하는 자의 메시지가 500% 파워 있게 나오게 만듭니다. 그 바울이 루스드라성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 어떻겠어요? 그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나라 가서 안수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손잡고 그냥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붙잡고 붙들고 일으키고 했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을 가정에서 심령에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12명의 변화된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 전하니 이거 뭐 일주일도 못 견딜 그 피팍 앞에서 석 달을 강론했단 말이에요. 석 달을. 세상에 아무리 피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과 고난이 뭐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 난리를 쳐도요. 2년이 지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주의 종과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고 나라 살리기 1천 번째로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장과 함께 여러분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곳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환란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성령의 아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궁이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아궁이입니다. 아궁이가 식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마솥이라도 아궁이에 불을 떼면 어떤 거라도 그냥 푹푹 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 활활 붙어있는데 장작더미 넣으면 계속 물을 끓이고 밥을 하고 막 일을 하는데 장작이 활활 타는 아궁이에서 따로 떼어놓으면 금방 식어버려요. 신앙 식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주만 교회에 빠져보세요.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옵니다.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새벽 기도에 옵니다. 억지로라도 달려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에 쓰러졌던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의 역사가 12명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큰 힘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팍이 계속되니까 석 달을 계속해도 변화가 안 돼. 그 유대인들이 계속 변화가 되지 않고 비방하고 핍박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데 바울이 새로운 전략을 짰어요. 그 전략이 뭐냐? 첫째가 바로 떠나는 전략이에요.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여기에서요 이 바울이 세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첫째가 뭐냐? 떠나는 전략이에요. 그들을 떠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을 떠나. 여러분 우리들은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그 죄악의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필그림 천국을 향해 이 세상 죄악을 떠나고 세상 쾌락을 떠나고 거룩을 향해 거룩한 삶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날마다 엑소더스 날마다 출애굽하는 날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반대파와 싸우면서 석 달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 야 이렇게 소모전을 계속 내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저들과 싸우고 토론하고 여러분 토론하면 바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과 토론했는데 자기들이 안 돼도요 토론에 이길 수가 없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 소모전만 합니다. 예, 내가 저들을 반대하고 저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투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내가 투쟁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다 그냥 썩어버릴 것 같아.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든지 여러분 새로운 미션을 새로운 하나님 앞에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어느 날 보면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로 봅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밑에서 뒤적거려요. 뒤적거려요. 아니 설교 시간에 성경을 찾읍시다 하면 찾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뒤적뒤적거려. 우리 교회 말고 전에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아, 이거 버릇입니다. 버릇이에요. 뒤적거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 뒤적거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어요, 또.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그런 어떤 얘기하면 또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 신경을 빼갑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짓입니다. 예. 예배 드리는데 고개를 딴 데도, 여러분, 예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딴 데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그, 제가요, 신경이 계속 그쪽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짓입니다. 차라리 오지를 말든지, 또 와가지고 딴지 계속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좋은 걸 배웠어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른 사람 한 두세 명을 보고 계속 집중적으로 그쪽을 향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요. 나중에 보면 뒤적뒤적거리던 사람이요. 뒤적거리지 않아요. 계속 그쪽을 보고 막 말씀을 뜨겁게 전하면 나도 뜨겁고 막 듣는 사람도 뜨겁고 막 부흥을 하는데 그분이 제 말씀이 계속 은혜가 되고 모두가 아멘, 아멘 하니까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 뒤적거리는 걸 멈추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정적인 네가티브한 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파지티브한 그 말씀 받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할 때 그렇습니다.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목회해도 가론유다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처럼 목회해도 따라오는 사람 몇 명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요. 다 100% 따라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는 사람에게 용기에 힘을 주고 집중하는 거예요. 용기 주고. 그런 나중에요.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잘 따라오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나서서 이 일을 해야지 토론하고 변론해가 이걸 바라야 되겠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사명을 갖고 하는데 석 달 해서 석 달 안 하면 안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석 달 했다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전략, 새 일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미션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야지 쓸데없는 소모전을 거기다가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할 필요가.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 교회 성장하게 3년 동안 그 교회에 있어라. 교회 부임해서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교회 도저히 너하고 안 맞으면 떠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요, 3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이 교회가 나하고 체질이 전혀 안 맞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으면 5년 만에 부흥합니다. 7년 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잘, 그걸 구별을 잘해야 돼. 떠남의 원칙은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들과 쓸데없는 토론을 하고 소모전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 차라리 그 시간에 새로운 한 사람을 전도하든지 새로운 미션을 꾸미든지.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논쟁하고 싸우기보다 조용히 그들을 떠나기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두란노 서원을 형성하고 거기서 2년 동안을 제자 훈련시킵니다.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이 바울이 예, 어떤 자를 고치느냐 하면 바울이 이제 수건이 있는데 수건이나 앞치마가 있어. 이 앞치마는 뭐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그 저게 천막 짜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 천막을 짤 때 앞치마가 있어요. 그 앞치마를 바울이 설교하는데 말씀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이런 것만 갖다가 얹어도 병든 자가 낫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사복음에 예수님의 치마를 갖고 갔더니 예수님 손수건 갖다 주었더니 그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 없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의 일을 너희들 할 뿐 아니라 나와 같이 기적을 행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약속의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성령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남은 생애, 저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한 바울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 생명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 교회는요 놀라운 기적이 사도행전적인 역사와 더 큰 기적들이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여러분 세상은 핍박과 고난과 환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역사는 더 크게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이 마지막 때 더 큰 능력과 권능과 은사가 폭발적인 부흥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대부흥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떠남의 원칙.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한쪽 문이 막히면 막힌 문으로 계속 머리를 뒤받고 내 머리 깨지는 짓을 하지 말라. 쓸데없는 소모전하지 말고 열린 문 쪽으로 하나님께서 열린 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두 번이 없잖아요. 쓸데없는 자와 싸우는 것보다 소모전을 벌이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을 위해 새로운 미션,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안고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요, 그 동북 저쪽에 동쪽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두 노회가 합쳐지지 않아요. 자꾸 반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한 어떤 한 두 개 교회가 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저쪽 노회하고 합치겠다. 총회에서 합치라 그러는데 이걸 총회 말 안 듣고 합치지 않고 이거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겠다. 그러고 계속 노회할 때마다 변론하고 합쳐야 될 이유 합치지 말자. 계속 그거 갖고 소모전을 벌이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공동회하고 교회에서 공동회하고 가겠다고. 그리고는 뉴욕노회로 두 교회가 갔어요. 잘하고 있어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 안 싸우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이루고 노회에서 아주 신나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서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겁니다. 쓸데없이 싸울 필요 없어요. 쓸데없이. 안 맞으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라 그럴 때요. 이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아브라함이 죄악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떠나라. 죄악의 장소를 떠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도성을 향해 모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따로 세우는 전략에. 따로 세우는 전략에. 자, 구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자, 그 다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말씀 전하니. 자.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자, 이 따로 세운 사람들이 따로 세우는 거 이거 구별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섬겨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그 헌신자들을 선교하는 데 보내겠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담임 목사, 동사 목사의 대단한 중요한 VVIP인데 그냥 VIP가 아니에요. VVIP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분들을 어떻게 뽑아서 선교자로 따로 세워 보내라. 그런데 지나보니 하나님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선교를 할 때 최고로 헌신된 사람을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선이 아니에요. 2등이 아니라 1등짜리를 보내야 돼.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보냈더니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는 엄청난 핍박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보를 놓고 24개 돕는 국내 국외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영적 전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로 세워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라. 예, 그래서
1, 2, 3, 4차 전도행이 다 그냥 꽃을 피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고 선교 보고하고 또 2차, 3차 전도행 막 보내잖아요. 헌신된 사람 두 사람인데요. 헌신된 사람 실라, 누가, 디모데까지 다섯 명 정도만 해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12명으로 에베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만 훈련시켜놓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중에 가룟유다 죽었잖아요. 마띠아 새로 뽑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11명의 제자를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늘나라 가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하니까 제일 먼저 몇 명이 몰려왔죠? 싸우자 했더니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많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자들 갖고 난 싸우지 않겠다.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돌려보냈어요. 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물가로 가서 물 먹어라. 막 그냥 정신없이 물을 갖다가 그냥 퍼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4주 경계를 하며, 이제 군대 용어입니다. 4주 경계를 하면서 아주 조심해서 이 전쟁터에서 어느 시기에 적군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준비된 자, 경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 옆구리 찔러라. 딱 300명밖에 안 돼요. 3만 2천 명 중에 다 돌아가라 하고 300명 갖고 하나님 싸웁니다. 13만 5천 명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교회는 숫자 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정예화된 헌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쟁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 교회 과거에요, 수천 명 모였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근데 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금 소수의 정예된 우리들, 예,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 역사하듯이 이런 몇백 명 갖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한국과 미국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선봉장으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저거 2, 3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어떻게 저런 큰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놀라운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느냐? 아, 12명밖에 안 되는데 에베소의 그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한 돈, 마술책 다 버리고 귀신이 쫓겨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누구 때문에? 바울과 12명 때문에요. 12명의 헌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면 일당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되지 아니하는 만 명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3만 2천 명 하나님 돌아가라 그럽니다. 헌신된 300명을 뽑는 거예요. 그 300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모였습니다. 두란노에서 강론하는데 날마다예요. 날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막 가슴에 불이 붙던지, 아, 이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새벽기도회가 이게 지금 현재 영적인 두란노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이요, 원래 두란노 그 에베소의 유명한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회당을 지었어요. 우리도 보면 어떤 공원에 가면 뭐 아이젠하워 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 다운타운 올라갈 때 110번 도로 타고 쫙 올라가다 저 끝에 보면 도산 안창호 스트리트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건물 만들듯이 거기도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건물을 만드는 큰 건물을, 거기에 모이기가 좋아요. 성경 공부 가르치기가 좋아요.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모임이 있는데 한참 더울 때예요. 다른 시간 안 빌려주니까 점심 먹을 때, 중동에는요, 점심 시간에 더울 때는 잡니다. 잠자는 시간에 그 시간을 딱 비우니까 요때는 안 모이니까 그 시간대에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모인 겁니다, 여러분. 에어컨도 없어요. 더운 바람이 훅훅 부는 그 뜨거운 열풍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제자 훈련, 헌신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헌신되지 아니하는 만 명보다 헌신된 여러분 100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헌신된 자, 나라살이기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로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두란노 서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훈련했어요. 하루 건너서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배소를 뒤집어 놓듯 이 도렌스와 남가주를 새롭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놀라운 역사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소문난 말씀 훈련이에요.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어느 정도 소문이 났느냐. 자,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시작.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 뒤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이 메시지를요, 제가 내일 주일도 계속 이어서 그 뒤를 연결하면 너무나 귀한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을 제가 몇 번 강의했지만 지금만큼 깊이 있게 뜨겁게 내가 달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 살리기를 천번째 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파기 있는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피파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석 달 강론하다가 그들과 소모전할 필요 없다. 우리 두란노에 가서 그 더운 시간, 남이 안 쓰는 시간, 그 시간에 모였어요.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예,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좋아했다면, 이 새벽에 나온 그 열정을 갖고 있다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갖고 있다면 심야 기도의 찬양 예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5일부터는 이제 뭐 신문에 마스크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점 좋아졌기 때문에 오미크론 이거 뭐죠, 감기 정도밖에 안 돼요. 걸렸다 해도 한 일주일이면 나으니까 이건 평생 이제 오미크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위드 코로나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 쫄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하라.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 이 어둠과 환란의 세력을 대적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LA 카운티는 아직까지 마스크 벗으라 이게 없어요. 우리 LA 카운티에 속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LA 카운티에서는 마스크 벗으라 할 때까지는, 일단 제가 주보에 나올 때까지는 예배 시간에 마스크 껴야 돼. 뭐든 하여튼 우리가 나라에서 시키는 이런 그 건강하고 좋은 일, 뭐 예수 믿지 마라 이런 거, 그런 건 안 들을 필요가 없지만은 다른 것들은 다 순종하며 잘 들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리두기나 모든 것들 손 씻는 거 여전히 잘해야 됩니다. 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모이는 일에 겁내지 말고 여러분 새벽기도회나 심야기도회 시작하고 구역예배하면 열심히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떠났습니다. 쓸데없는 소모전하지 않기 위해서 떠나서 두란노 성을 채우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쳐요. 여러분, 열두 제자 놓고 2년 동안 가르칩니다. 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듣고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성경 파고 들어가는 가운데 날선 검과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요.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나아요. 귀신이 쫓겨가요.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악귀 들린 자들이 떠납니다. 예.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귀신도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귀신이 압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슬기로운 타서녀, 미련한 타서녀, 성령 받고 예수 믿는지, 성령 받지 않고 그냥 교회 가락으로 다니는지, 마귀는 다 압니다. 이 마지막 시대 중간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쓰며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온갖 은사를 받아 힘있게 복음 전하는 부흥하는 교회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그들이 10절에 보내가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래 보세요.
이들이 모여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들이 딴 데 가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2년 동안을 두란노에 모여가 계속 성경 가르치는데 12명으로 시작했던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이 공동체가 아시아의 전역에서 몰려오더라 이 말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리시빙 미션입니다. 미션. 요즘 이제 신학자들이 샌딩 미션에서 리시빙 미션으로 보내는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어떤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리시빙 그 선교사들을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재충전 받아서 다시 선교지로 보내.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곳에 세미나도 없어. 예. 우리는 새벽 기도나 있고 막 모이지만 선교사들이 있는 열악한 아프리카 환경에서는요. 그들이 영적 충전 받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옵니다. 와서 또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고 하면서 참 영적으로 재충전, 리차지 해가지고 그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두란노 소원같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잘하는 교회가 뭐냐? 부평감리교회. 한국이 이 우리 홍신우 목사님, 그 아버지 홍은파 목사님이 만든 벌써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였어요. 전 세계에서 불렀어요. 선교사들, 목회자들, 한국에 미국에 있는 감리사들, 유명한 감독들까지 다 불러서 거기 3박 4일 막 충전하고 리찰지 시키고 은혜 받고 이들이 돌아가서 미국에도 부흥을 일으켜요. 부흥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던 일을 홍은파 목사님이 하시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20년을 예수 믿어도 맨날 맨날 왔다 갔다 그냥 가락으로 다니는 냉가리 신자가 2박 3일에 여러분 부흥에 성령 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3박 4일에 트레스디아스 거기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제자 훈련 받고 이런 일 21일 작정 새벽 기도에 하면서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변화 안 되던 사람이 21일 작정 새벽 기도 하면서 완전히 변화돼 이런 사람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집중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21일이 아니라 나라살이 1000번째예요. 1000일 하나님 제자 훈련시키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세계의 변화에 주동이 되는 샌딩 미션에서 리시빙 미션 아시아 각지의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이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더라. 자, 이걸 보면요. 이걸 한번 환상을 그리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서 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대부흥, 요엘서 2장 28절에 일어나는 그 예언된 대부흥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선봉장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쓸데없는 소모전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새로운 미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장소를 떠나게 하시고 따로 헌신자를 세워서 훈련시키는 교회 그리고 소문난 말씀 훈련으로 각처에서 몰려오는 세상 각처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로 몰려와서 리찰지시키는 재충전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은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오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나라사렉 1000번째 439일째 하나님이 토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따로 세우는 전략, 떠나는 전략, 소문난 말씀의 훈련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 12명을 따로 세워 성령 받고 예배소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잠자는 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고 등대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먹고 함께 기도하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일본 땅 전세계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주의 종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여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잠들이는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고국이 정말 위기 속에 있습니다.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 살리길 천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했듯이 믿음의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8선이 무너지나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38선이 무너지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외학교, 연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젊은 학생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평양 장대은교회 부흥의 백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경제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온갖 악한 바이러스는 떠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그 악한 법을 비도덕적인 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온난한 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반도 평화법을 막아서 주님이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성령 충만한 두 나라 믿음의 혈맹국가가 되어 마지막 선교의 제3나라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진군에 나갈 요한계시록 아버지 하나님의 12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미국 이사야 55장 5절에 예언된 대한민국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1위 국가 미국과 선교의 2위 국가 한국을 축복하시고 세계 선교 곳곳에 디아스포로를 가 있는 주의 종과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공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자의 흘림비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선교자 깨어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나 앞에 영광 돌리세요.